자, 다음 또 준비되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 있지? 오, 오늘의 이센스. 네. 그리고 윤자베스. 윤자베스. 네. 이센스 윤자베스. 저. 네. 어, 또 이제 사실 네.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네. 이동 속도도 빠르고 약기 봉기가 좋은 만큼 음흠. 굉장히 좀 필드전을 네.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죠. 그래서 약간 기본기가 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짜여 있지 않은 캐릭터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사쿠라가 네이밍 것들을 이제 코디 입장에서는 그쵸?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워 먹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코디가 주워 먹을 게 있냐? 뭐 서중펀, 안자강펀, 서약발 뭐 요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에 안 되면 뭘 하냐 이제 코디들이 그냥 ES 초크너클로 가거든요. 그쵸, 거기까지 안 되면 네. 그게 사실 주워먹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코디 입장에서 자,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네. 어, 이번에는 아, 트리거 선수. 1이네요 네. 윤자베스 선수가 트리거 1으로 갔고 이세트 선수가 네. 장품 캐릭터 상대로는 네. V스킬을 2를 많이 사용했는데 네. 사쿠라 상대로는 지금 이제 1을 그렇죠. 선택한 모습이고 사쿠라는 뭐 사실 장품 캐릭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니까 예. 네. 갑니다. 어 그냥 뛰어요? 처음부터 뛰어주죠. 네. 오늘 여유가 있어요. 네. 아 요거는 래피드 대공을 좀 쳐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살짝 안 좋았고 네. 구석에 먼저 본 거는 잡기 윤자베스의 사쿠라 네.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네. 있어요. 오 이거 스턴 나면은 아 네 트리거가 켜지면 다행인데 오 지릅니다 윤자베스. 그리고 여기서 리버설 아 먼저 강발. 사실 기본기의 차이는 꽤 나요. 그렇죠. 꽤 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네. 말씀드린 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기본기적으로 사쿠라가 좀 더 좋다. 저 약발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코디는 그쵸? 약발, 뭐 안자강펀, 서중펀 딱 요 정도 안 되면 이렇게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잡기거리 안 나오죠. 사쿠라 네. 그냥 뭐 뒤로 한참 가 있죠. 잡기 나오는 순간 자기 사쿠라 기본 방어법이에요. 네. 뒤로 땡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그렇죠. 아, 이제 비비죠. 이번에는 먼저 네. 비벼줬어요. 안자 중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 현명합니다 윤자베스. 굉장히 영리해요. 네. 접고 이번에 맞았고 이번에 타겟 이제는 트리거 쳐주죠. 몇 번 아 리버설 좋습니다. 오 위로 갔어요. 트리 오 세게 맞고 자 오 질러버리고 네. 다시 한번 이득기에서 오 안 되죠. 아. 한참 뒤에 있죠. 사쿠라 뒤걸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 마지막 한 발 날리고 네. 네, 저게 코디 이제 유저들이 마지막에 강펀 누르는 이유는 저 구간에선 파이프가 필요가 없어요. 그쵸, 빨리 근데 써버리고 자꾸 손에 있어요. 근데 저게 거슬리거든요. 네. 코잡도 안 되는데 왜냐면은 트리거가 끝나서 기술은 안 나가는데 파이프만 손에 있기 때문에 파이프 버리려고 그냥 강펀 한 거죠. 자 1세트 가져오는 윤자베스. 오늘 2세트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윤자베스가 네. 먼저 세트 스코어 1점을 가져갑니다. 약간 그 네 잡는 법을 네.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자베스 선수를 극찬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존크너클 가드 EX 존크 가드하고 잡기거리 안 나오는 거 보였으니까 예. 무조건 그 다음에 앉아 중발 말고 없다. 그럼 내가 여기서 3프레임 비면 내가 이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 잘 걸렸어요 네. 주입. 약발 주입. 다시 한번 주입. 이렇게 되면 윤자베스 네. 계속 살아납니다. 카운터 확인. 깔고, 플러스 잡고 잡고 여기도 할 수 있는 게 중단이죠. 한 개 정도 써야죠. 약중폰 약도행 깔끔한 콤보로 네. 마무리. 이게 지금 보면은 네. 어느 정도로 밀리고 있냐면은 이 세트 선수가 트리거가 지금 한 칸짜리 트리거잖아요. 이게 키지도 못했네요. 키지도 못해요 지금. 사쿠라 네. 그게 무서워요. 구석까지 몰리면은 네. 진짜 뭐 할 수가 없어요. 레벨 2 쫑크까지 잘 성공했고 자 이번에 암탉기. 가져옵니다. 상황은 서로 비슷해요? 아 진짜 똑같이 갚아준다. 너도 맞아봐라 중단. 마지막 콤보 미스. 사쿠라 트리거 켜지면은 무섭습니다 이거. 그쵸? 무서워요.
아 이득 구간에서 장풍. 그래서. 이게 다운을 뺏으면은 사쿠라가 다운을 뺏는 순간 이오 아 네. 이거 오 이렇게 확인 잘했어요 이번에. 하지만 트리가 끝났어요. 자 네. 정이 거센 이센스 네. 어떻게든 이득 어, 약수행 대박. 아 비볐어요. 아 이게 거리가 애매하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걸어왔는데 네. 그쵸. 그냥 보지도 않고 비볐습니다. 네. 바로 걸어올 거지 하고 일단 1까지 왔고 어우 대공 근데 저 약수행 대공은 진짜 어려운데 그쵸 사실은 네. 뭐 공중제어기가 없으면은 네. 굳이 안장아포는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번에는 지르고요. 아 심리 잘 돌려요 윈자베스 진짜. 오 잡기 앞으로 잡기. 걸어와서 사쿠라의 걸어와서 잡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나마 이세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는 강발 크러쉬 카운터가 안 나고 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본인 기본기가 약간 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해서 내밀면 안 된다. 네. 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 어 역시 홈런 홈런 그치. 기다렸다가 아 역가드를 네. 노려봤는데 아 잠깐만요 어우 아, 그쵸. 한 이번에 한 번 더 3프레임 비벼본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3프레임 비벼봤더니 이겼거든요. 그쵸. 정확히 플러스 2에서 약발 내밀면서 다시 한번 좀. 저거 가드 됐으면 또 약발 점크. 그쵸. 그 다음에 또 가드 되면 약발 점크 다음에 양양양양 한 다음에 트리거 빠따 한번 딱 휘두르고 위로 공 한 번 던지고. 어, 이거 네, 여기까지. 이게 코디의 시나, 전략. 시나리오. 네. 다 뭐, 써있죠. 어느 구간에서도 비비면 내가 이긴다. 자, 1대 1까지 만들어준 이센스. 방금 같은 경우 이센스 선수가 네. 굳이 무리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간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어! 이거 이긴 거예요. 이거 맞췄으면. 오, 이거 세게 맞았어요. 네. 다시. 이제 구석이죠. 어, 다시 한번 브이스킬. 넌지만. 네. 어, 플레이볼. 거리 머니까. 그리고. 아우, 저 네. 튕겨서 가져졌네요. 오! 2타만 맞았죠. 기다렸죠. 아, 이거 거리가 좀 안 됐고 브이스킬 약도행까지. 사실 윈자베스 네. 선수같이 좀 정석적으로 하는 플레이들한테 네. 커잡이 좋긴 한데 문제가 사쿠라가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쵸. 걸음이. 위로. 와 이번에 아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중단 다시. 갚아줍니다. 그렇죠. 약간 중단 자존심 싸움인가요 이거? 아 너도 원망돼 자꾸 나보고 막으라 그러냐. 너 먼저 막아라. 네. 약발 강발. 쉬미는 안 걸렸어요. 자 약수행은 진짜 잘하네. 어 네. 보통 저렇게 같이 맞는데. 그렇죠. 어 레벨 2. 아 이거 셋업이에요. 셋업이에요. 하하. 어, 하단 여기까지. 죽다! 안 돼! 진짜. 너부터 막아라! 아, 이젠 두 선수 모두 막을만 한데. 그쵸. 아, 자기도 못 막으면 자꾸 나보다 뭐 막으래. 아. 제가 봤을 때 둘 다 이제 마무리는 중단할 건데, 누가 마무리 하냐거든요, 이제. 그쵸. 약발주의. 잡고. 잡기. 어, 이거. 예스 앞잡기 상황 좋아요 코디도 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 들어거든요. 아 뒤잡기 좀 뻔했죠. 딜레이 캐치입니다. 드디어 크러쉬 카운터 강발 크러쉬 카운터. 오 밀고 잡기 쟤는 밀고 잡기 네 오 이거 마무리되죠. 중단으로 마무리하나요? 아니겠죠. 아, 중단으로 할 줄 알았어. 아, 여기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중단으로 마무리했으면 싸움 났거든요, 진짜. 이거 싸움 났어요, 만약에. 이거 온라인에서는 중단할 수 있었거든요. 중단으로 마무리했으면은 네. 벤치 클리어링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상대와의 거리. 네. 2m. 아, 2m. 2m.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제든 다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윈자베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